그 태아한테 큰 영향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지진 않았으나 권장되진 않는 약품이기 때문에 로게인 폼이나 탈모 영양제 등은 임신 시에도 사용 복용이 가능한가요? 로게인 폼이나 탈모 영양제, 뭐 맥주 효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전 등급이 C인가 그럴 거예요. 그 C인가 확실하진 않은데 그 그레이드가 있거든요. 근데 그 그레이드에서 그 태아한테 큰 영향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지진 않았으나 권장되진 않는 약품이기 때문에 그 약을 드시거나 로게인 폼, 그 미녹시딜을 바른다고 해서 이 일부러 애를 걱정한다든가 유산을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임신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이제 중단하시면 됩니다. 임신하시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줄어들고 머리 양이 많아지니까 임신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확인하시면 끊으시면 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